자, 이어서 509페이지를 보죠. 509페이지를 보시면 가로 3번 있죠? 이 가로 3번에 대하여 두번 기출된 바 있기 때문에 잘좀 정리를 해 주시고,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파트가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데 살다 보면 위쪽 간에 바로 위층, 아래층 간에 여러 가지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옆집과 내집 간에 또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해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사이에 층간 소음을 방지하도록 또 옆집과 내 집에 소음이 서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종을 두고 있어요. 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을 보겠는데요. 동그라미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가구관 세대 등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소음 방종 경계벽 설치 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가구간, 세대 간 소음 방지용 바로 경계벽을 설치할 대상이 어떤 것이냐? 기업, 다가구택의 각 가구간, 그 다음에 공동택의 각 세대 간, 니은 기숙사는 침실 간, 의료실은 병실 간, 학교는 교실 간, 숙박실은 객실 간, 경계벽을 소음 방지용 경계벽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디귿. 그 디귿을 보면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의 경우 임산부실 간, 신생아실 간,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을 소음 방지용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이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또 미음. 노인 복지주택의 각 세대간, 비읍, 노인 요양시설의 호실간, 경계벽은 소음 방지용 경계벽으로 설치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 과거에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 소음 방지용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있는 거네 가지 써놓고요. 점포간 경계벽 이렇게 나왔어요. 점포간 경계벽은 소음 방지로 굳이 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가구간 세대 간 소음 방지용 층간 바닥을 소음 방지로 넣으라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한장 넘어가서 보면 바로 이 기업 다가구택의 층간 바닥은 소음 방지용 바닥으로 설치됩니다. 니은. 바로 공동택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 다중생활설, 그리고 다중생활설 둘다 이런 것들은 층간 바닥을 소음 방지용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저 6번 하나 체크하겠는데요. 510페이지. 그것은 2번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지금 A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B가 여기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요. 인접대의 경사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여기다가 이웃주택의 내부와 창문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여기다 참연시설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예? 자, 인접대의 경사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할 때는 참연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봐두시고, 51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511페이지도 딱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승용 승강기를 봅시다. 1번하고 2번을 묶어 치세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 승강기를 설치한다. 그것을 자르고. 2번. 다만 이 층수가 딱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기를 설치한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 설치물을 면제해준다.
그래, 딱 6층으로 끝났다. 그리고 각층 거실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이내 받아 우리가 이용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했다면 승용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하는 건 자지만 안 해도 된다. 3번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이 뭡니까?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걸 말하죠. 이런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한대 이상은 비상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가로 2번에 1번. 자, 비상용 승강기라고 하는 설치 대상은 높이로서 적용한대요.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다. 밑에 기역내용이 있는데, 기역내용은 참고로만 보시고, 여기서 높이 몇 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31m. 이것만 딱 봐두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12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만 살짝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은 기출된 바 있습니다. 두대 이상 그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에다가요. 두대 이상의 바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승강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승강로라고 하는데요. 승강로를 바짝 붙여가지고 여기도 비상용 승강기 한대 설치하고 여기도 이렇게 설치해서 운행하면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 무용지물이 될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다가 두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이렇게 인접해서 설치해서 안 되고 인접해서 설치해서 안 되고 여기다 하나 설치하고 또 이렇게 띄워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해라. 두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바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거기다 체크하고 설치해야 된다. 가로 3번. 지능형 건축물. 요즘에 범죄 예방, 여러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첨단 지능형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지능형 건축물을 건축해야 될 때는 엄청난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엄청난 건축물 건축에 따른 비용이 들어간 만큼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이 지능형 건축물을 많이 건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자, 1번 보겠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능형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건축물 인정 제도를 실시한다. 이때 3번을 보시면 허가권자는 지능형 건축물로 인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 적용을 할수 있고 용적률하고 높이를 건축물 높이를 100분의 10,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 적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줄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적용 설치 면적은 85%까지 용적률하고 높이는 115%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간단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513페이지 보시면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해가지고요. 가로 1번, 2번, 3번까지 나오죠. 이 파트는 좀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이죠. 우리가 건축법상 지금 513페이지를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준주거지이고 이 지역은 계획관리기다. 아니면 뭐 제1종 전용 주거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게 그 대지가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이 건축물하고 이 대지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법상 관련 규정을 통해서 건축하면 되겠죠. 만약 이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요, 이 건축물하고 이 대지가 준주거지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준주거지에 적용되는 건축법상 규정을 통해서 처리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 이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제1종 전용 주거지죠. 여기는 준주거지입니다. 여기 이쪽은 준주거지이고 여기는 제1종 전용 주거지예요. 그런데 이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대지가 이렇게 두개 용도지 걸쳐 있다.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을 하고자 할 때에 이 건축물하고 이 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이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은 가로 1번 나옵니다. 가로 1번 보면 대지가 이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지역 주거 다만 녹조가 방화주는 죄. 그래 그런 지역 주거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이 건축물하고 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그 대지의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합시다. 근데 이 대지 면적 중 이쪽 바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600이 걸쳐 있고요. 준 주거지역에 400이 걸쳐 있다 가정합시다. 이랬을 때 바로 이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는 어떻게 알아? 그 대지의 과반 이쪽이죠. 과반이 속하는 지역 등에 관한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이 법은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의 규정을 조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600제곱미터가 걸쳐 있고 준 주거지역에 400제곱미터가 걸쳐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다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이 대지 전부하고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는 이 대지 중 과반이 속하는 용도적인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정도는 건축법상 규정을 통해서 이용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대지 과반 쪽으로 밀어주거나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그림을 보면 그 대지가 1000제곱미터짜리가 있는데 공업 쪽에 700제곱미터, 상업 쪽에 300제곱미터 걸쳐 있다. 이 대지에다 건축물 이렇게 건축하고자 할 때는 그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는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법상 규정을 통해서 이용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무엇과 무엇은 특례가 인정되냐? 방화주거하고 녹지죠. 이건 바로 가로 2번과 3번을 통해서 예의를 두고 있습니다. 가로 2번 보면 자 여기가 지금 바로 방화주로 지정돼 있고요. 여기는 방화주가 아니에요. 그래 여기가 대지가 있다. 여기도 대지가 있다. 여기도 대지가 있다. 이렇게. 그때 이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 예벽과 그리고 주요 구조와 그다음에 그 지붕은 내화 구조로 만들어야 되죠. 아까 했죠. 방화주거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요 구조부, 지붕, 예벽은 내화 구조로 해라 그랬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견뎌낼 수 있는 구조. 건축물을 그렇게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다 여러분이 건축물 건축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지붕, 예벽은 내화 구조로 해야 할 의무는 없죠. 왜? 방화주거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방화주거 안쪽에 걸쳤으니까 내화주를 할 필요가 없죠. 여기다 한다. 그러면 이 건축물은 방화주거에 속해 있으니까 방화주거와 똑같이 내화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건축물을 이렇게 걸쳐서 건축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랬을 때이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건축물이 지금 일부는 방화주거에 아닌 쪽에 걸쳤다. 그때는
이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전은 건축물한 건축법상 기준을 통해서 이 통째로 내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방화주구하고 방화주구하고 이쪽에 방화주구 아닌 쪽에 경계에다가요, 경계에다가 구해가지고 방화벽을 설치해서 방화벽. 방화벽을 설치해서 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 방화주구 안에 건축물뿐만 방화주구 안에 건축법상 규정을 통해서 내외화주를 하면 되고, 방화벽이 설치되어서 이쪽에 방화주구 밖에 있는 건축 부분은 내외화구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가로 2번이에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 전부, 그에 따라 체크바. 그가 건축물, 그렇게 써놔요.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주구는 건축물에 한 건축법상 규정을 제한한다. 다만, 건축물은 방화주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방화주구 밖에 구부, 방화주구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그가 방화주구죠. 방화주구 밖에 구역에 있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방화주구와는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외화주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보면 가로 3번이 나와 있죠. 가로 3번을 보면 대지가 그때 대지 앞에는 아랍의 숫자 1이 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개의 대지가 이거죠. 자, 여기는 준주거지이다 라고 가정하고 이쪽 땅은 준주거죠. 여기는 녹지이라고 가정해요. 녹지은 개발하기 쉽지 않죠. 보존성이 강합니다. 이때 이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양다리를 쳤어요. 녹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그때 이 전체 대지 면적이 천인데요. 천인데 이 준주거지역에 700이 걸쳐있다고 가정하고요. 녹지역에 300만 걸쳐있다고 가정합니다. 300점부터 이렇게. 700점부터. 그때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있을 때는 녹지역에 속해있는 면적이 얼마가 됐든 녹지역은 보존성을 요구하는 땅이니까 야 각각 이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각각. 그래서 700은 준주거죠. 300은 녹지역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건축 및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제한한다. 녹지 안의 건축물이 방화주구에 걸쳐있는 아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것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515페이지. 514페이지를 좀 봅시다. 514페이지 보면은 건축물 높이잔이 있죠. 자,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인접 대지에 있는 자들의 일조권을 침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높이잔을 받는데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 높이잔에서 514페 보면 허가권자는 동그란 1번 보십시다. 높이의 지정에서 허가권자, 허가권자 아까 7명 있다고 그랬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애들이 허가권자인데 이 허가권자는 자기 관할구역에 가로구역이 있다. 가로구역이 무엇이냐? 그 뜻이 나와있죠. 가로구역. 우리 공법에서 가로가 나오면 가로 세로가 아니라 이 가가 도로가죠. 도로가죠. 로자가 길로자. 그래서 가로는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로. 그래서 가로구역은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식.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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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 이렇게 해요.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 가로구역의 건축물 이제 건축을 하게 될 때요. 높이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야, 이 정도의 높이만 지어라 라고 규제할 수 있느냐? 허가권자면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하여 밑에 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 말만 찾아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마지막에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이때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길에도 이게 하나의 가로길인데 가로길인데 이 같은 가로길에도 이렇게 이 안에 뭐 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A 거, B 거, C 거, D 거쫙 있을 거 아닙니까? 대지들이 여기가 에컨대 그이 중심 상업적인 땅이다 에컨대 그러면 중심 상업적은 숙박세, 모텔도 들어갈 수 있고요 위락설인 뭐 유흥주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되겠는데요. 이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도 허가권자 높이를 건축 높이를 정할 때, 야, 여기에서 위락스를 건축할 때는 바로 12m까지만 건축하고, 이 안에 대지에다 숙박스를 건축할 때는 40m까지 건축이 더 된다.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해요. 없다면 틀리고 있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건축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셔서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이 4번 이 높이를 제한할 때에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구만 조례를 정해서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 있죠? 이 조례를 정해서 높이를 제한할 수 있냐? 조례로도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데 누가 할수 있냐? 서울특별시장하고 6대 광역시장만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 그래서 뭐모 시장, 군수는 조례로 제한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만. 4번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바로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 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장은 특별시 조례로 조례 따따미 광역시장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515페이지 일조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잖아 있죠. 자, 일조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자 이때 일조 뭐예요? 해 1. 조는 빛을 줘. 해가 비춘다. 이게 일조죠. 그래,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햇볕을 먹고 살수 있는 권리, 이걸 일조권이라는데요. 일조권을 천부권적 권리라로서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조권을 마음으로 여러분께서는 침해할 수가 없도록 나는 보호를 받아요. 그래, 내가 주택 같은 것을 건축해서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대지소자가 바로 높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나의 햇볕을 가려버린다. 그러면 일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조권을 보호하자 하여 일조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자를 가하고 있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자, 가로 1번 보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량 높이자 있고요. 넘어가서 보면 그 가로 2번 공동택 일조등 확보량 높이자 있죠. 넘어가서 보시면 518페이지 마지막에 동그라미 5번이 볼 것입니다. 동그라미 5번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체크해요. 518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5번 적용 제에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에 따라 1조 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 규모가 적은 것들은 높이제한을 적용해. 그냥 몇 미터밖에 안 돼요? 8미터 이하니까.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함에 따라 1조 등 확보량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봐두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515페이지. 515페이지 보면은
자, 515페이지를 보시면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도피전이 나온대요.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걸 1조건 규정이라 합시다. 1조건 규정. 이런 1조건 규정은 바로 어디에서 강력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두고 있느냐? 바로 우리 도심들이 밀집해서 살아온 지역이 여기에요. 전용 주거지역하고요.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전용 주거라든가 일반 주거지 이렇게 대의를 구입해가지고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여기에 붙어 있는 어떤 땅층이 있다고 하자고 여기도 있다 합시다. 이렇게. 아니, 이쪽에 뭐 누가 이미 건축해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 주택 쳐가지고요. 여기도 누가 살고 있다. 가정해봐요. 이렇게. 누가 있다. 그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건축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방향 설정할 때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북쪽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았을 때 태양은 정동 방향 쪽에서 뜨겠죠. 정동 방향. 이쪽에서 태양이 뜰 건데요. 이게 일이죠. 이게 비친단 말이에요. 일조란 말이에요. 이게 겨울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자전에 의해서 해가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동서남으로 동서 남을 지나서 서쪽으로 쳐서 사라지죠. 이렇게.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다면, 동서남북이 있다면, 해가 이렇게 해서 지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 여기다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겨울에 해가 많이 들어오도록 건축물을 배치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여기 건축물 있다면, 이 건축물에 하여 여기다 건축물을 이렇게 배치하면, 해가 가려져서 겨울에 해가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걸 후퇴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왔었냐? 이쪽 동서남북일 때 여기에 정남 방향이 되고요. 여기가 정남 방향. 여기가 정북 방향이 되겠는데 정북 방향 쪽에 잡아 놓는 대지 소자가 여기 A다. A의 햇볕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서는 야,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들어가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자 할 때는 이쪽 정북 방향 쪽에 인접대지 경계선을 준해서 이쪽 사람이 일종을 겨울에 보호해 줘야 되니까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을 준해서 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다. 그러면 1.5m 이상을 띄어서 배치해서 올리고 건축물 높이가 9m를 초과하면 그 높이의 2분의 이상 뛰어서 바로 건축물 올려라. 그 기준은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선이 아니라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선을 기준으로서 해라라고 규정합니다.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가로 1번 같이 봅시다. 자, 원칙 보면 전용 주거지나 일반 주거지에다 줄 것이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밑에 줄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에 따라 중요표, 정남 방향 하면 틀린다. 정남 방향이 아니다.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 내에서 박스 안에 들어가면 다음이 나와 있죠. 높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의 인접대 경선 1.5m 이상 띄우고 건축물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인접대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선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3 띄어서 건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도를 봐주십시오. 넘어가서 보시면 516페이지.
516표에 보면 3번이 나옵니다. 3번은 외해예요. 아까 정복 방향의 인접될 경로를 기준해서 바로 일정한 간격을 뜨고 검출물을 배치해서 올려라 그랬죠? 근데 3번은 외해가 정됩니다. 정남 방향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3번. 어떨 때냐? 다음 3번 봐보세요. 516페이지. 516페이지 3번. 보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이랑서 박스로 화살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있죠. 이런 기역부터 이응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에 해당하면 건축물 높이를 정남 방향에 따라 체크해요. 정남 방향은 인접대 경서부터의 거리 따라 아까 그 높이가 건축물 높이가 9m에 의하면 바로 인접대 경서 1.5m 이상 뛰고 건축이라고 그랬죠. 그 높이가 9m를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3 인접대 경서부터 뛰어서 건축에서 올라가라고 했죠. 자, 그거예요. 그래 이렇게 일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그 높이하로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여기서 뭘 알아주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는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을 기준해서 그 높이를 기준받느냐. 바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역 택지발주구 안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 니은 대지 조성 사업지역 안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 디귿 지역개발 사업구역 안에서 밑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미음 도시발구역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 밑에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지구 구역 단지 구역 구역이 나와 있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 바로 지구 단지 구역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정남 방향은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해서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받거나 정남 방향을 기준으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시옷과 이응을 보겠는데 정남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잡아는 대지일 때 그때 정복 방향 쪽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그런 공원, 하천, 도로가 잡아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 일조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정남 방향의 인접대의 경계선을 기준해서 일조동 확보량 건축 높이를 적용해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고요. 이응, 역시 정부 방향으로 잡아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일조건에 대해서 합의했어. 바로 야, 너네 집에 겨울에 그늘이 좀 져도 되니? 그래, 그 대신 손실 보상적으로 나한테 몇 천만 주라. 그래서 합의를 봤다면 그쪽의 일조건 그쪽에서 양보해 줬으니까 그때는 정남 방향은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해서 일조건을 적용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이죠. 자, 이렇게 택지발주구를 지정했다. 택지발주구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지구 뭐 아까 단지 구역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뭐 또 국가 일반 도시 체험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발주구 이런 지구 단지를 지정할 때게요. 여기 특색 있는 지형지문을 이용해서 여기에 도로다, 뭐 하천이 흐르고 있다, 뭐 도로가 있다. 이런 도로 둘러싸여 있다면 여기다 택지발 하자 해서 택지발주구를 해요. 택지발주구를 지정해서 개발해가지고 딱딱 분필합니다. 여기 사이사이 도로 넣고 이렇게. 그래 이런 지역은 이제 택지 개발을 끝났다면 이렇게 분필해서 분양해서 팔아먹죠. 여러분이 이걸 하나하나 샀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이제 건축물 건축에 들어갈 건데 각각의 대지에서 보면 동서남북 이렇게 되죠. 이런 지역은 순차적으로 건축물 건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에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정남 방향을 기준해서 바로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다 그러면 1.5m 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이 대지에서 봤을 때 동서남북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해서 건축물 높이가 9m에 의하면 1.5m 이상 뛰면 돼요. 여기도 똑같아. 정남 방향 기준해서 1.5m 이상 뛰어서 배치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기준해서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계선을 기준해서 1.5m 이하로 뛰어가지고 바로 1.5m 이상 뛰어가지고 건축물 배치해서 9m 이하로 올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일조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 방향 쪽에 일조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장소에서는 정남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일조권을 적용해 둔다. 정남 방향의 인접대의 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조권을 적용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동서남북이 있다. 그랬을 때 여기 A가 이미 건축물을 건축해서 살고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 사실상 건축물을 건축이 금지되는 공원이 있다. 하천이 있다. 도로가 있다. 그러면 동서남북을 때 정남방향의 인접될 경선을 기준해서 바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 건물을 9m 이하로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1.5m 뛰면 되는 것이죠. 이걸 기준해서 정남 방향은 인접될 경선을 기준해서 이렇게 이격을 정해도 된다 이겁니다. 또 설령 여기에 바로 다른 사람의 대지가 있다. 여기 B의 대지가 있고 여기 건축물 건축 살고 있다. 근데 이 정보 방향 쪽에 잡아고 있는 이 대지 소자하고 일조권에 대해서 합의했어요. 야, 너네 집 겨울에 그늘 져도 되니 내 집에 의해서? 그래, 그래도 되는데 손실보상적으로 5천만 주라 뭐 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의를 봤다면 정보 방향 쪽에 잡아고 있는 대지서죠 합의를 봤다면 이 친구는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선을 기준해서 이격계를 적용해서 높이를 제한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내가셔서 516페이지 공동택을 1조등 확보량 높이지 않았죠. 그 중에서 제가 입고하면 그것만 딱 체크해서 보세요. 그 공동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 해서 가로 안에 보면 상업지역과 관련해서 중심상업지역 줄, 일반상업지역 줄,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건축 가능성 제외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써버려요.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은 이렇게 써요. 공동택은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지금 공동택을 건축하려는데 그 땅이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다. 일반 상업지이다. 그러면 이 중심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 이하. 일반 상업지역은 80% 이하. 그래서 그 지역은 특성상 건축물을 촘촘히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토지 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들어와서 이 공동택을 건축할 때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1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자를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에 들어와서 공동택을 건축할 때는 1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지 않은 1조권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가? 중심하고 일반 상업지역.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518표로 가셔서 518페이지 거기 보면 니은이 나옵니다. 니은. 니은을 하나 보겠는데 자 그 대지 모든 세대가 그 518페이지 첫째 줄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에 따라 떠넘쳐요. 동지가 1년 24개 절기 중 낮 시간이 가장 짧고 밤 시간이 가장 긴 것이죠. 그래서 동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그때 체크하고 계속하여 1조, 1조가 햇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해가 비치는 거죠. 1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잘라버려요. 자, 그건 이겁니다. 이렇게 공동택을 아파트 같은 공동택을 하나의 대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쭉 건축한다. 이렇게 건축할 때게요. 1동, 2동, 뭐 3동, 4동, 5동, 6동 해서 막 15층, 20층 올린다. 때 동서남북이 있다.
여기서 태양이 떠오른다. 해가 이렇게 가서 진다. 그럴 때게요. 이 공동태극을 하나의 대에 왔다 여러 동을 넣을 때게요. 동과 동사의 거리도 이격시키고 앞동과 뒷동의 거리도 이격시켜서 각각의 세대에 햇볕이 들어가도록 해서 일주권을 보여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간단하게 이 동지를 기준해서 1년 중 낮시간이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해서 오전 9시부터 15시 사이에 각각의 세대 있잖아요. 모든 세대에, 모든 해가 이렇게 지나면서 모든 세대에 계속해서 2시간 이상 해가 들어가도록 하면서 비치게 되었다. 그러면 일조권 규정을 통강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자, 언제를 기준해서 바로 이 모든 세대에 해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거리를 유지했다면 일조권 통과가 되는가? 동질이다. 각각의 세대에 몇 시간 이상 해가 계속해서 비치도록 거리를 유지하면 통과되는가? 2시간. 이렇게 좀 봐두십시오. 그것만 딱 찍어서 봐두시면 되고, 519페이지는 특별 건축에 나오는데 이건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